있잖아요. 군정법령 제15호 명칭 변경. 그 경성제국대학을 서울대학으로, 공자모경학원을 성균관으로, 1945년 10월 6일. 여기 보면 공자모경학원을 명칭은 자의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2번 있잖아요. 그 공자모경학원, 사당모에다 글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균관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 아니고, 1945년 10월 16일 날 생긴 거야. 이게 뭐예요? 1945년 10월 16일 야반에 이게 뭔 역을 발 생하며 이게 뭔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그랬어. 참. 그래서 공자묘경학원. 공자묘경학원. 그래서 이제 성균관에 대해서 근데 이 성균관은 왜그 국립대학이 못 되었나라는 거 보면 여기도 이렇게 법령 제 15호하고 명칭 변경 그 경성대 여기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아니야 뭐야 여기 보면요 1398년 태조 7년에 동북방 순교방의 성균관을 설립했대요. 그 다음에 1895년에 성균관에 3년제 경학과를 설치했대요. 역사, 지리, 수학 등 각종. 이거 다 구라잖아요. 한일 합방 이후 성균관이 경학원으로 합병됐고, 경학원 안에 명륜학원을 설치하고 명륜전문학원을 개편했대요. 명륜전문학교로 승격되고, 그 다음에 1939년에 명문 연성소를 개칭했고, 1445년은 없고, 47년에 학부 승격을 전제로 전문부와 예과 신입생을 모집을 중지했대는 47년에. 그 다음에 48년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신설하고 문학부에 동양학과, 문학과, 국문학, 영문학, 불문학, 사회과학, 정경학부, 법률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육계학과를 설치했대요. 48년 9월에는 예과, 2년 수료했고, 저기 수료자는 이거 다 구라야. 그러면 성균관으로 1945년 아까 8월 며칠이었죠? 그때 했으면 그 전에 공자 묘경학원이 언제 생겨서 언제 성균관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언제 생겼다는 말도 없잖아.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볼때 공자 묘경학원을 숨기기 위해서 명륜 전문학교와 이 성균관을 이제 조선 이씨 조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뭐라고 봐야 돼요? 조선왕조실록은 1945년 이후에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월 16일이네. 1945년 10월 16일 이후에 조선왕조실록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때이 우리나라의 모든 게 생긴 건 혹시 전쟁 영화 찍고 후 아닌가 싶어. 그 여기 이제 성대 성 이제 성균관 대학교 역사예요, 이게. 여기 보면 그냥 고전 대학 시대, 근대 대학 시대, 현대 대학 시대인데 고전 대학 시대 뭐 개요 해가지고 뭐 아이씨 안 보이네. 안경 어디 갔지? 이 그리고 뭐 1398년에서 93년까지 어쩌고 그랬고 이제 고대 대학 시절에는 뭐 없어 이렇게 1495년에서 이게 고전 고전 대학 시대 그리고 공자 묘경학원은 없어요 근대 볼까 근대는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개화기 1기가 개화기 2기가 순환기 3기가 발전기래요 미치네 그래가지고 1895년 그래서 10년까지가 울면 성균관인데 웃기고 앉아있네. 그럼 내가 볼때 1895년에 공자 묘경학원. 그러니까 이 공자 묘경학원은 경자가 글경자잖아요. 중국 놈들이 서양 놈들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한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면 지들을 한자 배운가 외국인 학교 세우듯이 지들 한자 공부하려고 했는지 아무튼 우리나라 지금의 외국인 학교 역할을 했을까라고 봐, 나는.
그래서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게 공자묘경학원이에요. 지금도 저기 성균관에서 한자 가르치잖아. 이거를 그렇게 이거 유교신문이라는 게 있는데 성균관 대학과 왜 국립대학이 안 되었나? 그러면서 여기도 미군정 법령에서 뭐 이게 공자묘경을 성균관 대학으로 했다고 해놓고 또 1398년 45년 여기 해놓고 똑같이 그 명륜을 들어갔어. 명륜을 똑같아. 아니 요 글자는 지들이 쳐넣어놓고 요 글자는 왜 쏙 빼먹어 요거? 그럼 공자묘경학원이 언제부터 생겨서 언제 성균관으로 이제 1495년 저 아니 1495년 1945년 1490 아니 1945년 10월 며칠날 공자묘경학원이 성균관 대학에서 공자묘경학원이 언제 생겼냐 이거지. 그건 없잖아요. 이 미친 것들이야 진짜 웃긴다고. 유교신문에서 이렇게 써놨어. 그 성균관 대한 역사는 이렇게 개업하시고. 일단 내가 오늘, 이거 뭐, 성균관 백년사라고 뭐 있다는데, 그거를 아직 보고 내가 이제 그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승질이 급해서 그냥 찍었어. 어쨌든 이제 이걸만도 확실해. 내가 그래서 성균관 대학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몰라요. 몰라. 응? 몰라. 이 공자 묘경학원을 몰라. 공자묘경학원을 몰라요. 이게 법령으로도 돼 있어요. 어? 이게 막 몇 개나 있네. 왜? 이게 다 없어진 거야? 가만 있어. 국가법령센터에 이게 제국대학 명칭 변경해가지고 시행 1945년 10월 17일 국가정 그 법령 정보센터에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경성제국대학은 명칭은 자해차를 그러니까 서울대학으로 변경하고 공자묘경학 명칭 자해차의 성균관으로 변경하고 이게 국가법률 정보센터에 있다고. 요게 근데 나는 이 경성제국대학은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 없었어. 서울대학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웃기는 거는, 그, 지금, 서울대학은, 지금,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잖아요. 국립대학교 설비에 관한, 해가지고 이게 영어로 돼 있잖아, 영어로, 이렇게. 응? 영어로, 원문이 영어로 돼 있잖아, 원문이. 영어로. 근데, 어디 갔어? 여기는 이제 그 교육정책 자료거든요. 이게 이제 1940 아씨 너무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너 보라고 해놓은 거야? 말라고 해놓은 거야? 국사편찰이가 이딴 식으로 이러래 이 미친 것들이. 응? 이렇게 흐리게 해놨어. 그러니까 1945년부터 이게 좀 정책 자료라 했는데, 어머, 그때 검정고시도 있었네? 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 50년 6월 13일 날 했대요. 이건 다시 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직인이 49년도에, 서울 시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설립인가 해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한자로 돼 있고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인가라든가 이거는 연희체 대학교 연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57년에 이제 연희대학교를 통합했다고 그러는데 연세대학교 46년 이거는 8월 11일 이화여대는 8월 11일 연희대학교는 8월 15일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 8월 15일 근데 종이가 조금 틀리네. 요거는 줄이 있고 요거는 줄이 없네. 요것도 줄이 있고. 근데 이 직인 있잖아요. 직인을 1949년도에 만들었어. 근데 어떻게 저기 아, 너무 흐려가지고 문교부 직제 이게 아닌데? 그 직인이 어디 있었더라? 내가 표시를 안 했나?
도장. 아이씨, 오, 표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여기서 49년도에 뭐야 이게? 국민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학교로 생긴 게 뭐야, 그럼. 이거는 또, 초등학교 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신학에, 이게 뭐야, 이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 있네. 연도가 없네. 연도가 없어. 아이고, 봐라, 봐라. 어쨌든 내가 직인을 어디서 봤는데? 어쨌든 내가 그 본 거에는 직인이 49년도에 만드는 걸로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나중에 다시 찾으면 얘기할게. 아무튼 이게 근데 서울이 국립이고 경성제국대학이 있으면 한자나 일어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화여대는 선교사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영어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왜 한자로 되어 있어? 근데 저것도 100% 한자인지 뭔지 뿌여가지고 안 돼. 이거 아는 게 국사편찬에 이것들 진짜 이거 도둑질 해쳐먹은 것 같아. 이거 한다고 해놓고. 응?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날조해놓고 뭐 이제 해놓고 뭐 정약용이가 뭐 쌌다고 하고 7억 5천이나 헤쳐먹고 그 정약용이가 이제 저기 그 시들 사람일까요? 내가 볼땐 아니야. 그리고 7억 5천이나 그러니까 국립박물관 민속 그 박물관을 왜 만들겠어? 사립은 그걸 누가 그걸 사냐고. 처음에는 이제 사립이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돈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립을 만들어가지고 지들이 날조한 것들, 응? 고문서라고, 뭐, 문화재라고 하면서 팔아쳐먹으면서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땡겨쳐먹은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학자들, 지식인들 다 사기꾼 날강도들이에요. 참. 그러면 자기들이 아니면 나한테 고종, 나한테 와. 나한테 그 고종 사진부터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고. 참, 내가 이 성균관 공자 묘경 학원 이거 발견했을 때 진짜 이제는 분노를 넘어 어안이 벙벙한 게 분노를 넘어 어이상실이야. 실소가 나와. 아니 김구 때는 내가 엄청나게 화가 났거든. 근데 이제 공자 묘경 학원 나오니까 이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참. 이것도 이렇게 흐리게 해놓고 이걸 스캔을 떴는데 어떻게 떴길래 이게 이렇게 흐리냐고. 참 어이가 없다. 아우 발 아파. 어쨌든 아니 성균관대학도 자기들이 그 성균관대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조작해놓은 것만 알고 공자 묘경학원을 몰라. 그러니까는 내가 볼땐그 일본 우리나라 다그 한자 가르치려고 공자 묘경학원을 만드는 것 같아. 거기 공자 묘경학원 만들어서 공자 숭배하게 하고 거기서 한자를 가르친 것 같아. 그러니까 지들, 그러니까는 그 외국인 학교처럼 외국인 자녀들 가르치려고 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자화 시키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첫째 목적은 외국인 자기들 배우려고 했겠죠, 자기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이제 한자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러니까 1960년대에, 60년에,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한자 문화권을 묶으려고 했었어. 그러다가 내가 볼때 실패한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공자 묘경 학원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게 없어요. 성균관대학교밖에 안 나와. 봐. 공자묘경하면 성균관대학교 역사. 그 다음에 법령, 아까 그 내가 보여준 거. 그 다음에 국사편찬이 해방 후 성균관에 대한
견해, 그리고 성균관대, 뭐, 요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유교신문, 아까 내가 보여준 거. 공자 묘경학원이 언제 생겨서 그 1945년 10월 15일인가? 그때 성균관으로 바꿨는지 그게 없잖아. 그 명륜이니 갖고 그 이씨조선 그 1900, 1398년에 만들었다고 그 이제 날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선왕조 실록은 내가 볼때 이게 그 맞으면 1945년 이후에 조선왕조 실록을 썼어. 아니면 갖다 붙였든지. 근데 45년 이후에 썼다고 봐요. 여기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한자 공부 엄하겠고. 그러니까 조선 사판수에는 내가 볼때 미국 조선사 편수회고, 일본 조선사 편수회가 아니고 미국 조선사 편수회고, 거기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제 이 땅에 그 있던 사람 내가 볼때 없었을 것으로 보여요. 한자를 배우려면 한참 그러고 글을 쓸 정도면, 문장을 만들 정도면 아주 똑똑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몇 년은 배워야 되잖아요. 몇년 배우면 이제 하기도 했겠지, 나중에. 그래서 이제 지방지 같은 걸 써낸 거 아닌가? 아니면, 아, 그 지방지도 내가 볼때 중국인들이 썼어. 중국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산천을 이제 답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쓰던 걸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중국 25사, 우리나라 역사, 일본사 다 같은 팀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이제 그 크게 원이 한 팀인데 그 안에 또 세부적인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화부, 가라국부, 그 다음에 일본은 뭐라고 했는지 모르고 외부라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그또그 안에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난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게참 아휴. 내가 왜 갑자기 내가 이제 그 대학 역사를 한번 뒤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곧그아 피아노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이화여대가 오래됐으니까 혹시 피아노를 가지고 있으면 피아노가 뭐 그러니까 이제 일제 때 들어왔다고 하면 그게 이제 그 제조 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 들어온 게 있는지 내가 그거 확인하는데 이화여대는 피아노가 없다고 그러고 고창 고등학교에 있다고 그러는데 뭐 제조 번호가 없대요. 근데 없을 리가 없는데 없다고 그래. 그럼 그거 없앴나? 아무튼 그러면 내가 볼때 제조 번호가 없는 거는 그건 불량품이야. 아니면 뒤로 빼낸 거겠지. 뒤로 빼낸 게. 그러니까 이 성금 저기 그 뒤로 빼낸 거는 공짜로 빼냈는지 아니면 뭐 저렴하게 빼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선교사 놈들이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도둑놈들이에요. 선교사 놈들이. 진짜 선교사일까요? 종교를 하는? 아휴. 제조 넘버도 없는 거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제조 넘버가 있어서 그걸 없앴는지 내가 고창고등학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보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화여대에서 역사관까지 있는데 피아노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내가 그 피아노 들어왔으면 60년대에나 들어왔을 것 같아. 그리고 그 피아노 회사가 60년에 망했어. 지금 그 고창고등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피아노 회사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1915년에 이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1960년에 망했어요. 60년까지가 끝이야. 그러면 이 뒤에 이제 그 뭐지? 망하고도 좀 만들었나? 그러면 60년 후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 그 피아노. 그래서 제조번호가, 회사 망하고 난 뒤라 제조번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보안이라고 그 조율사냐라고 쌍까지 했어. 근데 아니, 그녀한테 물어볼 일이 없더라고. 아니, 이거 치니까 이게 있더라고, 이게. 그 인터넷에. 근데 이제 최근 것까지는 없고, 그 옛날에, 요거 이제 그, 요거, 이렇게 있어, 있더라고. 근데 미친년이 내가 이거를, 아니, 그니까 이제 피아노 제조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알려달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인연이, 그 뭐지? 안 알려주는 건데, 그
뭐 알려줬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 내가 화가 났어. 아니면 내가 자료 얻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시발년이 그딴 소리라고 앉아 있어. 그리고 내가 그 기분 나쁘다고 했더니 저 전화 그내 핸드폰 번호를 차단해 버렸어. 이 개가 같은 년이 진짜. 이씨 뭐 치자 죽일 년새끼 년이. 응? 근데 그런 년이 다 있어. 아니 그 년이 솔직히 그뭐 정음절이라고 나한테 돈을 다른 사람에서 2만 원, 5만 원더 받아갔어. 이 미친 년이. 응?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다른 비싸서 다른 사람을 바꿨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엉망이라 내가 그녀라고 다시 불렀더니 아주 개진상을 떨더라고. 그리고는 아니 피아노 조율했으면 지가 다 걸레까지 빨고 해야지 나한테 걸레 빨아오라고 해서 발로 걸레를 툭툭 치더라고. 이개 싸가지 없느냐. 아씨 뭐 조율사는 이제 바꿔야지. 어디서 그딴 식으로 사기를 쳐먹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440으로 조율을 보통은 하는데 440인가로 조율하고 정음 이제 그러면 440은 조금 고음이니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음 조율하고 나한테 이제 사기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더 받았어. 그때 처음에는 2만 원을 더 받았어요. 지금 뭐 15만 원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는데 내가 그 피아노 학원 카페 피아노 카페에서 보니까 10만 원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 내가 볼때 12만 원이야. 3만 원더 받아 처먹은 거야 그년이. 이 사기꾼년이. 아, 씨발년, 진짜. 내가 그년을 1900, 그 내가 피아노 사고 한 번인가 두번 저기 이제, 그 저기 뭐지, 피아노 학원, 피아노 산 데서 하고, 그 피아노 학원에서 그년 소개시켜갖고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씨발년이 그딴 식으로 사기를 쳐먹어, 개 같은 년이. 근데 그 단위로 사갖고, 내가 그년, 그년 수상한 년이에요. 그년 저기 조사해봐야 돼. 차명 조사도 해보고. 재산 그 차명해놓고 저는 저기 들어가 있어. 임대 아파트. 그런 년들 많아요. 근데 언뜻하다 나한테 말실수를 했어. 근데 내가 그냥 저기 아무 말안 했지. 그런 년들 많아요. 그런 인간들 많다고. 응? 재산은 저기 그지 재산은 뭐뭐 저기 동생이니 누구한테 그 가족들한테 챙겨 빼돌려 놓고 나돈 없어 해놓고 여기 임대 아파트 들어갔고 사는 년들 많아. 굴브랜선 굴브랜선인가 굴브랜센인가. 2050 루비스도 멜 로즈 파크. 뭐 이게 주소인가? 꾸이. 요게 지금 고창고등학교 있는 저기 그 저기. 그러니까 1960년 후에 이제 그 제조번호 없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저기 회사가 망했으니까 싸게 사서 이제 가지고 온거 아닌가 난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유, 하다 보니까 또 길었네. 아무튼, 아휴. 굿.